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 록펠러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그의 순자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은 17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재벌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재력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회사에 11조만 계산하는, 11조만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존 록펠러, 이 사람은 청소년 때까지 대단히 부유한 가정에서 그런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제불능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록펠러의 아버지는 한번 집을 가출하면 몇 개월 동안 전혀 행방불명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번이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록펠러의 나이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록펠러의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 있었는데, 록펠러의 아버지가 25년이나 어린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록펠러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는데, 의사를 사칭하고 불법으로 약을 조제를 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기하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경찰에 의해서 쫓겨다녀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 록펠러에게 반면에 어머니는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록펠러가 6살 때 어머니가 용돈 20센트를 록펠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센트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6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록펠러의 아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장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 열 가지를 너는,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할 테니 너는 평생 이 열 가지를 반드시 지키고 항상 이 열 가지를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몇 번씩이나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록펠러는 평생 동안 어머니가 마지막 숨지기 전에 남겨주었던 열 가지 그 유언을 잊지 않고 늘 이 사람은 그것을 기록을 해서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루에도 잊어버릴까 봐서 몇 번씩이나 다시 끄집어내서 어머니가 열 가지 남긴 그 유언을 늘 상기하고 외웠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세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너는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는, 누구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다시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아홉 번째는, 주일날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이것이 노펠레 어머니가 아들 노펠레에게 남긴 열 가지 유언이었습니다. 1855년 이 노펠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파 운송 회사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때가 1855년이었는데 이로부터 8년이 지난 1863년 그는 클리블랜드 정유 공장에 8년 동안 모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 정유 공장에 자신이 8년 동안 벌은 수입을 투자를 하고 이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은 최초로 자신이 세운 회사가 있었는데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 7년 만에 이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90% 정유 업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38살까지 그는 미국 정유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 이 록펠러의 회사는 우후죽순처럼 수십 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1894년 그가 55세 때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망년자실한 상태에서 병원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벽에 걸려있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쇠망치로 얻어맞는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전된 것 같은 전기에 감전이 된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지나간 55년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지금까지 밤낮 오직 일에만 매달려서 살아왔는데 이제 1년이 남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을 때에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제 남은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지었던 교회가 뉴욕의 유명한 명소가 된 리버사이트 처치입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에 교회를 지었던 교회는 4,828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웠다면 전부 다 웅장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들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어서 반드시 하나님 옆에 봉헌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반드시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지으면 반드시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짓는 것으로 일단 이 사람의 모든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평소에 늘 성경 말씀을 털품이 안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항상 이 사람은 자신이 교만할까 봐서 늘 겸손하는데 이 사람은 늘 무릎을 꿇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한 번도 그가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무릎을 꿇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지어나가는 가운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몸이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889년 이 사람은 한 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지 위에 엄청난 많은 캠퍼스를 지었는데 이 대학이 지금 세계 10대 명문 대학으로 들어간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리고 1901년 그런 다시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록펠러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두 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는 8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록펠러 대학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2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두 대학을 합해서 111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그리고 천국은 12진주문이라는 12 숫자를 연상하는 대학교를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을 12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늘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12개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 전 세계의 고아원,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명문 가문이 두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하나는 케네디 가문이고 하나가 바로 록펠러 가문입니다. 미국민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손들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이 지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이 좌우명 철학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키라는 열 가지를 나는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이 열 가지를 나는 경영 철학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셨습니다. 11조의 복이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창고에 들여라. 내가 너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록펠러와 같은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본래가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저주받은 이 가문이 400년이 흘러간 후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가문이 되게 됩니다. 저주받은 가문이 최고의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느 날 백주에 대낮에 세겜이라는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몬 레비라는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그 세겜했던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납치를 했습니다. 유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자요. 이 사람들은 도둑이며 이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유괴한 유괴범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를 하시는데 두 번 저주가 떨어집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 가문은 어떤 자손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능력 있는 자손이 태어나도 이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으로 늘 불명예가 따라다녔습니다. 늘 꼬리표가 이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와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춤추고 뛰놀면서 그들 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성경에 놀랍기도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만, 저주받았던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장 53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49장 7절에 저주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더니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저주는 끝이 나고 이제 그들에게 반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책임졌을 때 일곱 가지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저주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내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대로부터 하나님 명문 가문이 되는 때로는 록펠러같이 때로는 레위 같은 이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수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그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외세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들을 불러냅니다. 이때 이렇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 계수하는 남자가 20세에서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2 지파 가운데 전부 군사들을 선발을 하시는데 단 한 지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4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레위 사람들만은 계수하지 말라. 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진 사람, 레위,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 레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자리입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피 흘리는 자리입니다. 치고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되는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일꾼되는 레위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싸울 일이 없고 내 인생에 전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장 5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를 해치는 사람들은 너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의 중앙에 있을지니 레위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늘 중앙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엑소타르가 아닙니다. 인생의 엑소타르가 아니고 단역도 아닙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얘기한다면 주인공입니다. 이 주연이 되어서 어느 곳이 가든지 이 사람이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노력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막을 책임질 때,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질 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는 세 가지 액체가 흘러야 됩니다.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피가 흘러야 되고, 내 교회는 세 가지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버리는 떠내기 같은 이런 신앙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 3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축복은 다섯 번째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내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바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록펠러와 동일한 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인데 신명기 33장 11절에 따라 하십시오.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이 풍족이란 말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교회에 올인할 때에 내가 하나님 교회에 일꾼 될 때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코드에 맞습니다. 하나님 성격과 너무나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은 이 땅에서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생 수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아들 솔로몬에게 한 푼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 재산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평생을 모아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십니까?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가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때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한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떨어집니다. 불이 성전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며 하나님 눈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며, 세 번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묶어버리십시오. 질병을 매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해야 됩니까? 가난을 푸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들 다 풀어지는,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얕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탁 와서 교회에서 수고를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나한테 뭘 해주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지금은 희망인데 차세대의 희망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